이거 문신인 줄 알고 선생님 쟤 진짜 전화 오는 거예요? 안 오면 안 돼요? 막 이랬대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묶어 놓을 거야. 그러니까 붕대로 감아서 봉인시켜 놓을 거야. 기괴한 훈련 이후에 너 봉인을 풀어줄게. 이러면서 봉인을 탁 풀면서 그냥 100% 쏟으면 되는 거고. 저게 훈련인가? 아닌가 싶을 정도 약간 이런 거. 바닥 이게 누우라고 할 거야. 근데 여기 발을, 지를 때 발을 이렇게 딱 대줄 거란 말이야. 이렇게 하고 내가 힘 줘. 꼬 하면 이거 밀면서 슛. 꼬 밀면서 괜찮아? 어 좋아 열려 있어. 자 더 밀어 더 더 더. 자 점프하듯이 점프하듯이. 아니 더 밀어야 돼 더. 그렇지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이거 이후에 슛이 터지는 거야. 못하는 거 연습. 드리블 치고다 발 맞히는 것도 괜찮고 계속 오버핸드 패스를 하고 못하는 거 연습해 볼래?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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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그렇지. 내가 여기서 수비가 여기서. 그렇지 그렇지. 볼 잡아서 드라이빙 파는 애쪽한테 가서 길막 해버려, 길막. 같은 편한테. 같이 막 이런 식으로.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. 또 이런 촬영이 또 처음이어가지고. 남자 중학교의 전학생 컨셉으로. 그래서 소희 선수 지금 이제 남자 중학생으로 변신 중이고요. 일단 소희 선수는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수이기 때문에 농구도 잘 못하다가 봉인 해제를 시켜줬을 때 굉장히 농구를 잘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. 인성 나왔으니까 목욕과 인성이니까 펀텀이니까 다 권씨야. 권인성 권덕순 권인성. 이제 봉인이 좀 풀리면 붕대를 풀잖아. 그때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서 소위 별명이 소닉이니까 네. 소닉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. 좋아요. 네, 다 된 것 같은데요. 너무 뚱뚱하게 그렸다. 이렇게 안 될까요? 거의 오른팔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네. 오케이. 네. 아 조금 마음에 드는데요? 오 죽은 게 헐.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 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. 컨셉상. 아 약간 팔자로 걸어요? 아 오케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요? 어 그렇지 그렇지 건들건들 건들 어 너무 신기하다. 처음엔 되게 못하는 척을 할 거고요. 중간에 제가 막 기괴한 훈련을 좀 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잘해지는 컨셉입니다. 예, 예. 어, 우리 학교에 뭐 전학 올 수도 있다고 하고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서 같은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 자네들 같이 농구를 그냥 경기 가볍게 하는 시간이니까 이름은 권인성이고 이번에 마포구로 전화 와가지고 권인성 친구들 제가 다 먼저 환영해 드릴게요. 잘 부탁해. 숙기가 없어서 잘 좀 부탁해. 잘 못해. 괜찮아요. 오케이. 어디냐 어디. 우선 오른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. 인성 아까 수비한 거 팔 벌리고 팔 벌리고 잘했어 잘했어. 하프타임에 몇 분 정도 하죠? 5분만 쉬어요. 네, 5분입니다. 농구가 그래도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니까 보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들은 좀 직접 필드 나가서 뛰어보면 좋은 여가 스포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그 말 한마디만 네, 좀 하고 싶었어요. 네. 자, 저기 찍고 와서 점프해봐. 자, 가서. 안고.
앉고 앉아서 점! 그렇지. 아무도 안 보는데? 뒤에 안 받아 하자. 점프가 약해. 자, 누워봐, 누워봐. 자, 레디. 푸시! 레디! 레디! 푸시! 레디! 오케이. 자, 레디! 푸시! 레디! 푸시! 레디! 아무도 안 봐. 진짜 근데 저 친구 약간 초보는 아닌 것 같아. 마지막 판 가서 다 압살하는 거 아니야? 키도 크고 그래서 좀 잘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쟤 계속 저 봐요. 제 파마머리. 잘하는 애인데 못하는 척하는 거야. 눈치챈 애들이 있더라고. 이름이 어떻게 돼? 인성. 어. 여기에서 수비 오면은 지역 방어긴 한데 한 명 정도는 누가 맞고. 그렇지, 레디 푸시. 오케이. 자, 타점 타임. 자, 타임 하나만. 네. 타임. 어떻게 돼요? 중이 나봐. 안 돼. 아, 무슨 오른손을 쓰겠다 그래. 풀어줘. 딱 두 쿼터만이야. 알았어? 애들한테 더 이상 민폐해질 수 없잖아. 보이. 딱 이 쿼터만이야. 수고했어. 항상 잘해왔어야 했는데 못해야 되니까 조금 낯설어서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쁩니다. 역시 못하는 게 안 되더라고. 못하는 거는 잘하는 거 이상의 노력이 더 필요해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부장 친구가 네. 서부 대회 자기 대회 나갈 거라고. 네.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. 서부 대회도 나가려고 하고 그 준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선생님이 나 불러가지고 애들이 이거 문신인 줄 알고 선생님 쟤 진짜 전화 오는 거예요? 안 오면 안 돼요? 막 이런데 전화 올까 봐 전화 오면 짱이지 이 정도면.